지금 매장 앞에 왔어요. 고객의 철거 견적 의뢰에 현장을 살펴보러 온 성아 씨. 이거 다 저희가 버려야 돼, 이제 쓰레기 다. 일부 일부는 저희가 이렇게 청소를 다 해놓긴 하시고. 네. 키 같은 거 혹시 따로 구입할 주방기기가 네. 있는지 확인하는데요. 냉장고 장식. 그거 말고는 네이버는 없는 것 같아요. 고민 끝에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사장님. 정말 속상하시겠는데요.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첫 이제 장사였거든요. 그러니까. 예.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아 이거 말고도 예 좀 잘 안 풀려서 제가 원래 직장도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. 예, 애정이 많이 가긴 한데 조금 아쉬워요 지금. 정든 가게를 정리하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끝을 잘 정리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저희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. 집 인테리어 하면은 1년 늙는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. 설비부터 기계까지 공부할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. 처음엔 진짜 자다가도 그냥 뭐 3, 4시에 잤거든요. 자다가도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설명서 보다가 잠들고 이랬어요. 너무 재밌어서 꿈에도 나오고 막 꿈 깨서 다시 또 보고. 비록 일은 힘들지만 누군가를 돕는 이 일이 재미있다는 걸 보니 천직이 맞나 봅니다. 그런데 쥐가 잡혀 있어요. 제가 쥐덫을 놨거든요. 아이 거짓말하지 마. 진짜예요. 저 어떡하지? 피디님 왜 그래? 아 너무 큰데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큰데. 아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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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이에요. 아니 들을까 봐 나고. 어디? 아 나 진짜 못 보겠네. 어디 있어? 이 장갑 옆에요. 어디? 이 장갑 옆에. 아 정말 쥐가 잡혔다고요? 오, 아 제가 왜 이렇게 긴장되죠? 이거 덧 말하는 거예요? 네, 그 안에. 와, 진짜 쥐가 있네요. 있어.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되겠는데요? 깜짝아. 아 근데 여기 거 먹었어요. 뭐 싹 먹고 도망갔어요 이거. 와 화가 나네. 이렇게 맨날 먹고만 도망가고. 이거 문 닫고 다니는데 어디서 한 마리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. 소리가 나더라. 쥐가? 네. 오늘 잡은 거네? 네. 쥐를 잡아서 다행이긴 한데 뒤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데요. 지금 장갑을 한 4개 끼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게 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. 여기다 잘 이렇게 담아야겠다. 조심해요. 아... 응? 나한테 오게 하면 안 돼. 아, 네. 응. 놀라지 마세요. 응? 절대 놀라지 마세요. 소리 나도. 그러면. 어, 뭐가 있어? 살아 있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. 뭐 있어? 멸치를 다 뜯어놨네. 세상에. 살아있는 쥐를 보고 혼비백산 도망갈 줄 알았는데 쿨해도 이렇게 쿨할 수 있어요. 소금 안 돼요. 예? 소금 안 돼요. 귀여우면 소금 안 돼.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이따가 저 뒤쪽에다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. 풀어준다고? 네. 어차피 한 마리 죽여봤자 의미가 없어요. 여기 너무 많아요. 이 동네 쥐가. 생쥐야, 다신 여기 오지 마. 알았지?